오늘 앱진 주요 와리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테크포 뉴스입니다. 위쳐4는 CDPR 역사상 가장 진보된 게임이 될 것이다. 이 기사는 게임 기사를 그대로 소개하기보다 저 모험 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CDPR 디렉터 파일 사스코가 유튜브 채널 플로우 게임즈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웹진 테크포 게이머는 파일 사스코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쳐4는 모든 게임 통틀어 가장 진보한 게임이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런 코멘트를 답니다. 이건 위쳐 팬들에게 굉장한 뉴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임들이 별로일 거라는 뜻은 아니다. 위쳐4에 현재 CDPR의 주요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사스코는 전혀 위쳐4가 CDPR 게임 통틀어 가장 진보한 게임이 될 거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스코가 한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위쳐4가 현재 CDPR이 개발 중인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이 개발됐다입니다. 제 해석이 정확하다는 건 다른 주요 게임 언론의 보도로도 확인됩니다. 웹진 게임스레이더는 위쳐4가 현재 CD 프로젝트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 중 가장 많이 개발됐고 사펑2와 위쳐 리메이크보다 앞선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부제목은 CDPR은 현재 바쁘지만 그중 위쳐4가 앞선다고 뽑았군요. 기사 본문도 혹시 독자가 오해할까봐 사스코의 말은 결정적으로 위쳐4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인상적인지를 말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개발됐는지를 표현한 거라고 콕 집어 설명했습니다. 웹진 PC게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PC게이머지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위쳐4는 현재 CD 프로젝트가 만드는 모든 게임 중 위쳐 리메이크와 사이버펑크2보다 앞서 가장 진전된 개발 단계에 있다. 부제목은 그럼에도 아직 너무 숨 참지 말라로 뽑았습니다. 웹진 PC게이머도 파일 사스코의 발언을 정확히 이해했고 따라서 본문에서도 사스코의 말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위쳐4가 가장 진전된 개발 단계에 있지만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사스코는 영상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에 있다며 유일한 차이점은 폴라리스 프로젝트가, 즉 위쳐 사가가 올해 프로덕션에 들어간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모든 프로젝트 중 가장 진전된 단계라면서요. 황당한 건 파일 사스코가 인터뷰를 영어로 했다는 겁니다. 즉 오독의 여지가, 실수의 여지가 적은 거죠. 그런데도 웹진 테크포 게이머는 사스코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해 디렉터가 위쳐4에 과장된 자신감을 뿜어낸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기사를 하나 내면 제목만 캡처돼 앞으로 영원히 인용돼 CDPR이 비판받게 됩니다. 봐라, CDPR이 옛날에 이런 거짓말을 했다면서요. 그게 또 한국을 포함 전세계 커뮤니티를 퍼져나가 급속도로 나쁜 인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는 극히 작아 거의 들리지 않거나 이미 관심 바뀐 경우가 많죠. 한번 나쁜 인상이 확립되면 뒤집기가 힘든 겁니다. 영어 인터뷰 기사도 이렇게 대놓고 왜곡하는 판국이니 과거 CDPR이 다른 언어로 인터뷰했던 내용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프랭클레 게이밍입니다. 거짓말에 빠진 게이머들 사이버펑크 2077을 옹호한다. 유튜브 채널 프랭클레 게이밍이 올린 영상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많은 걸 약속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지키지 못한 소극으로 여겨집니다. RPG의 미래로 여겨졌지만 망가진 참사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저 대세에 따라 형성된 의견은 아닐까요? 우리는 정치, 인간관계, 심지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사펑과 그 출시에 대해 알고 있던 많은 게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프랭클리 게이밍은 이 영상은 만들기 어려운 영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워낙 사펑을 둘러싸고 증오, 분노, 비방이 많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프랭클린은 여러분이 사펑을 좋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말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나 사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하려 합니다. 프랭클린은 이 게임을 전세대 콘솔, 차세대 콘솔, PC에서 출시 때 모두 플레이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건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고 여러분의 경험은 반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관적이지 않은 게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반복해 들어온 CDPR의 거짓말이 아니라 오히려 깨진 약속이라는 거짓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게임이 출시되기 전인
2020년 유료로 운영되는 독일 팟캐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펑 개발자들과 인터뷰를 했죠. 이때 팟캐스트 청취자 한 명이 팟캐스트를 듣고 또 독일 웹진 게임스타의 기사를 본 후 독일어를 읽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포스트는 사이버펑크 서브레딧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당시 팬들은 사펑 관련 모든 정보에 목말라 있었고 그 레딧 유저가 그런 정보를 제공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레딧 포스트에서 사펑 개발자가 했다는 말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그 레딧 유저는 여러 말을 잘못 번역했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NPC가 일상의 루틴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건 오역이었습니다. 또 그가 전한 사펑 속 사이버스페이스가 이러저러하게 돌아갈 거라고 개발자가 했다는 말도 완전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실은 사펑 2020 원작 속 사이버스페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한 거였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실제 그 인터뷰를 진행했던 개발자가 직접 그 포스트에 댓글을 달아 모든 게 틀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커뮤니티 누구도 그 점은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 돌아보면 코믹할 정도입니다. 팬층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상황이 얼마나 통제 불능이었냐면 실제 개발자가 등판했는데도 댓글란에서 사람들은 사펑 안에 뭐가 들어가고 개발자가 뭐라 말했는지 내가 진실을 안다는 듯이 그 실제 개발자들과 논쟁했습니다. 화령 점장이었던 건 주류 게임 언론이 이 정보를 집어 퍼뜨렸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일을 하려던 한 지나가던 레딧 유저의 지나가던 포스트 하나가 실제로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사펑을 비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얘기하는지조차 모릅니다. CDPR과 사펑에 분노하는 건 100% 괜찮고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을 마치 직접 들었고 실망한 것처럼 군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건 거짓말입니다. 소위 그 누락된 기능과 깨진 약속 대부분은 애초에 기능도 아니었고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잡한 저널리즘을 보여주는 사례였고 아무 말이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사펑 출시 후 유튜브에 쏟아진 수많은 영상을 지금 다시 보면 재밌습니다. 거의 모든 영상이 왜 사펑이 실망스러운지를 설명하기 위해 바로 그 기사들을 인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 역시 가짜로 조성된 기대감에 빠졌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CDPR이 이 부분을 잘 대처한 건 아니지만 그들은 분명 그런 걸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반에 공개했던 게임 플레이 영상을 봅시다. 이 데모는 처음엔 언론에만 공개돼 극찬을 받았고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RPG의 다음 단계라며 사람들이 끝없이 토론한 영상이죠. 근데 막상 사펑이 출시하자 온라인에서 이 데모가 거짓말이었다는 온갖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캐릭터 제작창이 조금 다르고 UI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처음 공개한 나이트시티의 모습과 첫 미션의 모습은 출시 버전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래픽은 정식 출시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됐지만 모두가 부정적인 점만 얘기하느라 논의되지 않았죠. 다운그레이드 된 부분을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처음 메가빌딩에서 나왔을 때 아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NPC 수가 눈에 띄게 적었죠. 특히 전세대 콘솔에서는요. 그러나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건 사펑 PC 버전 최대 세팅에서는 데모와 거의 근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출시 때도요. 이건 CDPR이 사람들의 기대치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긴 해도 그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리지널 트레일러는 탑레벨 PC에서 플레이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임 플레이가 진행될수록 데모와 정식 출시 버전의 다른 점이 더 미세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데모에서 본 것과 다르다고 분노했는데요. 잠깐 생각해보면 오히려 정식 출시 버전이 개선된 것들입니다. 데모는 멜스톤 미션에서 끝나고 이건 역시 본편과 거의 정확히 똑같습니다. 유일한 큰 차이는 해킹 방식과 벽타고 맨티스 블레이드 휘두르기 뿐인데요. 맨티스 블레이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해킹 미니게임부터 봅시다. 이건 역시 팬들의 분노가 너무 과장된 또 하나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데모에서 보여준 애니메이션이 멋지긴 하지만 해킹을 할 때마다 그 복잡한 UI를 일일이 거쳐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면
왜 더 단순한 레이아웃으로 변경했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처음 한 번만 재밌는 게 아닌 훨씬 더 기능적인 시스템이 주어졌죠. 이 데모 게임 플레이를 둘러싼 언론과 레딧으로부터 들은 수많은 거짓말은 프랭클리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펑은 합당한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증오를 받았고 더 우려스럽게도 그중 많은 사람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CDPR이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출시 때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전세대 콘솔에서는 더 그랬죠. 또 부분적으로 망가진 제품을 사람들에게 팔면서 그걸 대처한 CDPR 경영진의 방식도 역겨웠습니다. 그럼에도 사펑은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런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더는 광분한 사람들에게 악플을 피하려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는데 지쳤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여줬거나 논의됐지만 본편에 들어가지 않은 기능도 있습니다. 벽 타고 맨티스 블레이드 휘두르기와 개인 차고가 대표적 예죠. 그러나 사람들은 CDPR이 출시 전 그 기능을 빼는 걸 논의했고 그 후 왜 그랬는지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벽 타고 맨티스 블레이드를 휘두르는 건 분명 굉장할 겁니다. 근데 왜 삭제됐을까요? 개발자가 직접 생방송에서 설명했으니 그 기능을 유지하려면 게임 세계 속 벽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프랭클린은 CDPR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펑은 건축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세계를 선보이는 게임이고 그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유지하는 게 벽에 매달릴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CDPR은 라이프 패스 인트로가 수십 시간 분량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본편에 있는 것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라이프 패스가 인트로를 바꾸고 게임 중 대화 선택을 추가한다는 게 약속된 것이고 우린 정확히 그걸 받았죠. 문제는 그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만큼 멋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결국 사펑의 진짜 문제는 언론과 팬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상력을 미친 듯이 발휘해 라이프 패스가 어때야 하는지를 떠올렸고 존재하지도 않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언론은 그와 같은 기능들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기사를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CDPR의 어떤 개발자도 비슷한 말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미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의심스럽다면 직접 조사해보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사펑이 약속했다고 말해진 것에 아주 많은 수가 애당초 전혀 약속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주류 게임 언론과 모험러 같은 유튜브 채널들에 의해 추측과 과장된 기대감 조성이 난무했죠. 레딧 스레드, 유튜브 영상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며 모두를 계속 더 흥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슬프게도 버그 외의 이유로도 많은 사람이 이 게임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버그 없이도 사펑은 후진 게임이라는 정서가 지배한 겁니다. 단언컨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펑에는 경이적인 글, 캐릭터, 세트피스, 월드빌딩,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 마음을 쏟을수록 더 많은 걸 돌려주는 게임이죠. 사펑은 RPG가 아니다 혹은 영원히 없다 라는 주장을 코믹하기까지 합니다. 사펑에 대해 들은 얘기로 이 게임을 싫어한다고 해서 사펑이 RPG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CDPR은 그 모든 분노를 받아도 쌉니다. 출시 전 전세대 콘솔에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숨긴 건 좋게 봐줘도 악랄한 짓이고 최악의 경우 불법입니다. CDPR 고위층과 경영진이 돈 좀 더 벌자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CDPR의 명성을 훼손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프랭클린은 사펑을 마법과 같은 게임으로 여깁니다. 재능 있는 개발자들이 사펑에 쏟은 애정이 현대사회의 혐오 경향으로 낭비되고 있는 모습은 슬픈 일입니다. 그 모든 소란 아래 사펑에는 많은 게임이 오직 꿈만 꿀 수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 진정한 열정, 뭔가 진정으로 특별한 것이 숨어 있죠. 프랭클린은 평생 게임을 해왔지만 게임이란 매체를 사랑하게 만든 게임은 단 몇 개뿐이고 사펑과 같은 느낌을 전해준 게임은 단 하나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말고 그 모든 허튼 소리를 뚫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길 바랍니다. 진실은 늘 중간 어딘가에 있으며
사이버펑크의 경우 마침내 진실에 도달할 때가 된 것 같다네요. 프랭클리의 이 영상은 사펑이 지금의 명성을 회복하기 전, 즉 2022년 6월 1일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음이었습니다.